박수를 받은 노래를 해야 되는데요. 저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제가 역할이 많아질지 적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기 전에 저도 좀 늦게 올까 했더니 풍교대학 이혁 선생님이 저와 그런 일찍가 가서 다 듣고 얘기할 것이지 말이야. 그 야단을 쳐가지고 제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가신 분들도 있지만 또 늦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 오전 발표 중에 그 최종덕 선생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를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발생학, 발달학 하는데 결국은 발달학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커가면서 변한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게 발달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디벨로프먼트라는 말은 어렵게 쓰지만 별거 아니고 이제 후천적으로 뭐 바뀔 수 있다는 발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논평하신 백문영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발달학도 있지만 이른바 이제 유전 발달학도 있다. 이보디보라는 것도 있다. 그런데 이제 유전 발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결정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선생님은 오히려 그 유전 발달학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수많은 그 요인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 라는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제 백문영 선생님은 그거는 안 거하다. 라는 입장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 점이 그 아침 토론 시간에 잘 안 들어갔는데 제가 직접 가서 두 분이 싸움을 좀 시켜봤더니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강신익 교수 입장도 이제 최종도 교수의 입장과 같이 적어도 유전 발달학도 이보대보도 적어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자꾸 이렇게 결정론적으로 보느냐, 라는 주장이었고, 그러나 이제 이 백문영 선생님이나 그 여타의 생물학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마치 도킨스처럼, 아니, 다 결정되어 있는 거지, 뭐가 많이 많아, 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백문영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 생물학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그 유전 발달학은 동의를 하고 그러나 본인의 의견은 여전히 최종 선생님과 같은 유전 빠짐 발달학의 입장은 동의를 한다. 따라서 이제 비결정론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강신익 선생님과 여희 선생님 이래도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강신익 선생님은 주로 이제 레이코프의 은유설을 많이 따라서 얘기하셨어요. 그 초점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꾸 인간을 보는 여러 가지 은유가 있는데 그 은유에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너무 쏠려가고 자기의 주장 또는 정확한 인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뭐 하다못해 뭐 균형이라는 것도 그냥 균형이 아니고 약간 삐딱한 균형이라는 개념을 써도 될 텐데 쉽게 얘기해서 뭐 침에도 뭐 수확물에 균이 있고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오로지 균을 죽이자 뭐 이런 식의 한 방향의 이야기는 나쁘지 않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석 선생님의 논평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유가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냐 그겁니다. 은유 바꾸자는 얘기는 좋은데 은유 바뀐다고 뭐가 세상에 바뀔 게 있느냐 라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강신 선생님도 결국 자연과 문화의 공존화라는 얘기를 쓰면서 서로가 이야기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운유가 바뀌는 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입장을 선생님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표인 김치천 선생님은 적어도 이제 외부 사물과 그 다음 이제 자기 몸 이 서로 교감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자꾸 배상화시킨 서양의학이 문제였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감흥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감흥의 체계를 기로 보면 어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동서의학이 만날 방도는 없다. 한쪽으로 먹히든지 말든지 해야지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최기표 교수님은 아니 그 불교에서도 진제가 있고 속제가 있고 진리의 세계가 있고 그다음 일상 언어의 세계가 있는데 적어도 그 정도의 의미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적어도 그 MRI 찍어도 결국은 보자는 거 아니냐 그럼 봐야지 우리가 그 객관적인 대상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보자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선생님 왜 안 올라오셨지? 높은 데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높은 데 올라가요? 높은 데 안 올라오셨나? 그렇지 않나?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야 되겠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인창 교수님은 아까 충분히 대답을 하셨지만 어쨌든 저 인산의학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논평자에 따르면 이제 구세 신방의 추천사 양병 교수님의 이야기 말고 또 다른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차 안에 타고 오면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원 교수님은 여지껏 동의보감을 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 교수님은 이제 도교 전공자 안에서든지 도교 쪽으로 보고 박수진 선생님이 약간 예란 개념을 강조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남 선생님은 유가적 기획이다 또는 이제 국가적 기획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성원 선생님 결론은 이제 유도회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조남 선생님의 유가적 기획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정 선생님이 편향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오히려 구체적인 개념으로 뭐 그 주진영의 뭐 군화 상화라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발전시킨 뭐 장남의 그 군화는 양으로 그다음 뭐 상화는 음으로 보자 뭐 또는 뭐 군화를 성으로 보고 뭐 저 상화를 저 정으로 보자라는 그 이론에 대한 오히려 토론이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여쭙고 싶습니다. 군화와 상화의 차이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최 도서님께서 이재마의 정말 오무자로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아 저는 오히려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아주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마의 사상은 천명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경험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왜 그거를 모르고 자꾸 이제 똑같이 어떤 형이상학 체계를 자꾸만 인체에 적용하고 병에 적용하고 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에 아직도 매달려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 한약하는 사람들이 금액을 갖고 있지. 제 마음 표현입니다. 네,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천명을 얘기하지 않으면 훨씬 더 자율도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율도덕을 기반으로 한 이제 의학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재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신사란 뿐만 아니라 신사란, 몸사란. 저도 좀 몸사단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몸사단을 길러야 할 거 아니냐, 뭐, 운동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대한 몸사단도 말씀하시면서 그 증거로, 리도 호연의 리가 있다, 결국 경험의 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복 목사님의 논평은, 아니, 여태껏 얘기하는 오행에도 이미 경험적인 것이 있고, 인상적인 것이 있는데, 그거를 경험되지 않다고 얘기하면 여지껏 한 게 뭐가 됩니까? 다 그 임상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재만 자신의 의학책에 대해서도 이미 오행설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재만은 오행을 벗어 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최 교수님의 독창적인 이론이 이제 생동적 장부 이론이라는 것조차 오행에 더 잘 표현이 있는 건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전에 발표하신 분에 대한
도표형이 불가능하지만 계신 분으로서 최기표 교수님께서 최기표 교수님이 못하신 얘기를 이제 잠깐 하시는 걸로 이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객석에 많은 시간을 드리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압도하겠습니다. 예. 이게 여기에 보충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한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천 년 동안의 경험 축적돼 있는 사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가 아까 김주천 교수 발표할 때에 한의학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더 여기서 이어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한의학에서 약재를 만지는 한의사는 아니지만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풀도 있고 뿌리도 있고 나무 껍질도 있고 심지어 광물까지도 있고 굉장히 수없이 많은 자연물을 가지고서 염과 병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써보니까 이약에 병이 듣구나 이걸 쓰니까는 치료가 되는구나 해가지고 경험주의적으로 그걸 하나하나 알아낸다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을 시켜야 되는데 병도 수없이 많고 약재도 수없이 많은데 그걸 상호 조합시켜가지고서 하나하나 경험주의적으로 알아낸다? 내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알아내느냐? 한의학에서 약재를 듣는 방식은 그런 경험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오행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오행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장기가 뭐 온갖 조치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온갖 다용물들도 뭐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행과 배속을 지켜보면은 아 요거는 요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냄새를 맡고 향을 내기 때문에 요것은 요러한 증에 들 수 있겠다. 물론 그 다음 경험주의적으로 한번 임상실험을 통해 가지고서 과연 맞구나 하는 것을 해야겠지만은 기본 출발점이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출발점은 어떤 성인이 뭐 만들어놓으신 그건 만들어놓은 모르겠지만은 오행론이라고 하는 합리적 어떤 기본 전제를 가지고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상의학 발표 들으면서 아 이것은 사상의학도 경험주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거나 오히려 또 서양의학에 가까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김선생 발표할 때도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는 바로 경험주의적 차이와 합리적 바탕을 섞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경험주의적 방식을 도입하는 이런 것이 기본 철학적 차이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있어서 병원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때로는 잘 듣고 어떤 것이 때로는 잘 듣고 각각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보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김신선 선생님께 아까 내가 뭐 한쪽을 하는 것이 아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제 정호 선생님 5분 정도. 제가 먼저 지금 약간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최기표 선생님 말씀하신 그 약물은 실은 그 1168년도에 당시 마왕태에는 약이, 약물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 의안이라고 있어요. 평창년에. 거기에 약물이라는 텍스트가 나와요. 명칭이. 그런데 약물이라고 하고 그것이 약물학 서적인지 몰라요. 왜냐면 약 처방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약물학의 동적 존재로 보이는 것은 지금 본초대조라고 평제계는 한국 평제계 그리고 본초라는 이름이 요구중에 나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이 오행으로 먼저 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약물이 원래 경험적으로 누적이 되었고 나중에 오행에 의해서 정리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바꿔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해부에 관한 건데요. 동양에도 해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 있는 해부를 했던 사람도 또 한겨레에 백보파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좀 해부 논문을 그런 사람입니다. 왕망식이 해부가 있었고 또 송대 구이범이라는 사람이 해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역사상 해부가 세 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정사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긴장이 돼요. 네, 지금 정신이 해부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긴장이 돼요. 네, 그런데 해부가 있는데 그 해부가 이제 그 백보파 왕망식이 해부를 했던 것이 그때 당시 지사의 고유가 되면서 그것이 황제내기라는 텍스트의 성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야마다기지라는 그 의사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해부가 없었으면 황제내기 성립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감이 없으면 의학을 쓸데가 않습니다. 질병과 신체감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의 해부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양도 마찬가지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해부가 있습니다. 그게 동물 해부고 신체 해부는 그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아마 생체 해부도 있었다고 추정하거든요. AD 1세기경에 활동했던 크루스가 디메디시나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갈레누스 의학 AD 2세기에 이제 갈레누스 의학이 승립되고 이것이 약 1700년 정도 서양 의학을 지배했는 서원 선생님에 대해서 받아주셨기도 특별히 하실 아, 없습니다. 이 예, 김용호 선생님. 아, 예. 질문 여기서 찾으세요.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동의보감 발표하신 우리 성 교수님이나 이렇게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의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정점을, 하나를 정점으로만 얘기하면은 이게 동의보감이 뭐 이 유학의 어떤 그런 뿌리를 뒀나 또 아니면 뭐 도교라든가 뭐 아니면 뭐 실수라든가 뭐 조울적 관점이라든가 뭐 이런 관점을 볼 수는 있지만 지가 한의학이 태생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의학이 내경 이후에 천대까지 많은 수많은 의사나 또 수많은 의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적되는 논리가 지금 그 의설이 지금 존재하는 한의학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동의보감이나 이런 거나 이것도 사실은 동의보감에서 인용된 그 문헌 자체가 아까 뭐 이렇게 인용된 문헌 보면은 뭐이 주단계라든가 뭐 장남이라든가 이런 장남은 청대 때 사람이잖아요. 그 주단계는 금원사대라고 또 아니면은 청대 때나 명대 때 이런 그러니까 경학 이후에 그 관점은 사실은 없어요. 그 동의보감에 그 아까 뭐 장남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동의보감 자체는 장남의 의원 자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떤 유가 입장에서 단계 같은 사람은 유학 입장에서만 그 한의학을 본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또 내경에 원래 그 내경은 도가 앞에 동의보감 앞에 내경편에 보면은 다 그게 이제 도교의 어떤 뭐 내단이나 외단이나 이런 뭐그 도교 사상이고 또 하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지금 청대어 인가들은 서양 의학을 받아들여서 그때는 뭐 해부학이라든지 뭐 어떤 뭐 어혈이라든지 이런 논점을 보면은 서양 의학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보면은 동의보감은 그 손사막에 천금방에 인용문도 많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수학군이 아까 불교의 영향이라고. 그래서 동의보감을 어떤 하나의 학설이나 어떤 이론으로 단정지어서 이렇게 딱 규정을 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위험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을 받겠습니다. 쭉 듣고 나서 같이 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궁금한 건데, 우선 실전적으로,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사상의학 하는 분들 대전 요새는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분은 제 속을 보고서 소 양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한의원 가면 소 은인이라고 하고 어떤 한의원은 태양입니다만 태양이라고 하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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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라고 하는 분은
이게 정말로 이제 최덕 교수님 발표할 때 경험적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이게 경험인지 연역인지 저는 오행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계속 태어나는 그게 의문입니다. 연역적으로 이론을 갖다가 맞춘 건지 정말로 이거를 경험에 의해서 이제 우연히 그가 오행하고 맞고 우연히 사상하고 맞는 건지 아니면 이론 체계를 갖다가 붙인 건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답변을 원하시는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면 골라주시죠. 예. 예. 또 질문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간사계 형들도 한번 말하고 예, 그럼 서호 교수님. 네. 예, 그 말씀 좀 김영목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 어스라고 하는 게 그 태생적으로 도교 양성으로 인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거기서 또 많은 경험자 이런 게 축적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제가 이 논문을 썼다고 해서 유학적이다, 유학적이 것만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정우림 교수님께서도 편향적이라고 했는데, 역으로 좀 편향적인 시각들을 수정해보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교 양성론의 측면에서는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유학적 기획이다는 그 당시에 내란사상가들을 수용을 했어도,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로 수용을 했고 유가적 입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 조남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백과사전식, 분류식의 그런 서술체계가 있는 반면에 뭐 승리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체계적인 논리적 정확성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철학을 제공하다 보니 논리적 정확성을 찾다 보니까 그런 식의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분 말씀처럼 몸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이런 논리를 얘기하면서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학과 도교를 너무 분리해서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학이고 도교,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도교를 유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동의보감의 핵심 의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도교라고 했으니 유학이 아니다라고 해서 유학자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학의 신성 이론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점이 그 주진영을 비롯한 유의의 관점이고, 주진영의 어론을 보면, 어설을 보면, 뭐 제가 읽은 부분들은 어떤 그 동의보감처럼 내단서를 직접 인용하거나 이런 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도교수에게 논문의 그 성의가 없습니다. 단서, 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동의보감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천이나 주진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황제내경도 주진영의 이천의 부분을 재인용하고 있는 부분, 또 앞서 말씀드린 상원문서 참찬사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면서 둘이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1인 하나면서 두 명이 같이 우리 둘이다 측면이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적인 신이 따로 있는 것이고 도교적인 신이 따로 있는 것이고 조남우 교수 지적처럼 이 도덕적 신이 따로 있고 현미지 신이 따로 있고 기업적 신이 따로 있는 것. 그런 식의 사고자체가 영역이 상당히 수월적으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한의학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온 것이고, 그런 점들을 유의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동의보감은 그 개선점들을 수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정세현 교수님 말씀하신 문화상황의 논리도 물론 변화되는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으로 의견하면 장남의 의견은 좀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경우에 나오는 그 문화상하의 꼼뜨다고는 달리 그 유의들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신장의 구성 오장에도 있다라고 하는 대상상자에서 상하와 문화로 나누어지고 문화의 명령을 받은 상하가 제역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막론한다는 그 정지에 뭐 부충적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유학 이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신이, 도덕적 신 내지는 신 전체가, 신이 경신하게 된 신 전체가 어떻게 생리적으로 이어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감정이라는 부분, 윤리라는 부분, 윤리도덕이라는 부분도 결국 감정을 통해서 발현을 하고 실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게 도덕관념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덕관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생리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 유의들의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그 인재련한테 참전한 바도 있다고 뭐 소문 그 얘기를 듣는 분은 장계빈 같은 인재 장계빈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 거의 그 동시대입니다. 그렇게 인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중국 유의들의 그 속성 그 특징들은 면대 장계빈의 측면 장남에서도 특징들 나타나 봅니다만, 제가 장남을 인용한 이유는 역으로
그런 시각도 있다는 점들이고 그런 상통성 등 있는 점들을 뭐 지적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김영호 선생님이 저 예. 이정 선생님 아까 예. 그 질문은 첫째가 왜 일로 가면 태음이라고 절로 가고 그러냐. 두 번째는 오행 사상이 이게 경험적인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고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 사실 제가 그 학교에 있지만 사실 강의 시간에 저는 병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동의과학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 그 미석이 선생님은 별로 왜 안 좋냐면 그 저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장호국이나 아까 그 장남 호국이나 저 뭐 구암 같은 뭐 이런 분들 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론의 일관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제가 단순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또 아이들한테 어떤 그 같은 뜻으로 이렇게 전달이 잘 되고 근데 동의부감은 사실 그 허준 선생의 어떤 그 이론의 체계가 그 배경이 철학적으로 뭐냐고 이렇게 딱 물으면은 사실 저는 굉장히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왜냐면 그분이 너무 많은 의학의 학설을 너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 인용했기 때문에 이게 불교인지 유교인지 도가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뭐 이 자기 나름의 어떤 의론의 학설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내경이라든가 내경 이후에 그 사실 내경이 한의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서고 처음에 한의학 전문 서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내경에는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부이거나 생리나 병리나 뭐 이런 그 또 뭐 본초의 약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많이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사조가 사실 시대가 흐르면서 뭐 상한이나 한대 상한이나 또 아니면 뭐 송대 금원사대가 있고 오면서 사실은 오행학설이 오행설이 상당히 희방이 됩니다. 이렇게 뭐 그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이론을 인체 어떤 적용 이론으로 많이 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청대 의가들에 와서는 사실 오행이 상생상극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실증적으로 인체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치료 방법이라든가 또 뭐 처방이나 약물이나 어떤 뭐 그 의가들은 뭐 어떤 독창적인 독특한 그런 학설 자기 나름의 학설이라든가 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그 한의학을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나 또 여기 또 황천님에게 계신 분들도 한의학이 오행이라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오해고 지금도 학교나 이런 생리적병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오행학설이 실질적으로 한의학에 응용되고 있는 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도의시할 수는 없고요. 또 두 번째 질문에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인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상의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뭐 저 사상의학에 대해서 우리 저 그 최 교수님의 그 논평 자료 끝에 보면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철학과와 그 한의학자가 좀 융합된 뭐 어떻게 그 용어의 어떤 그런 정리라든가 이런 개념의 어떤 그런 것을 조금 좀 정리를 해서 좀 발전시켜보자. 실증적으로, 실증적인 의학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한의학, 사상의학을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그 관심이 있지만 사실 임상적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그 임상적으로 이렇게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 좀.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대만에서 상한론 보지 오해 같은 걸 안 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데 한 사람은 상한 놈밖에 안 봐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최 선생님께서 그 대답은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해야죠. 저는 알 수 없죠. 사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듈화라고 할까 그 이제
사실을 이제 알기 쉽게 체크하는 그걸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재만 선생님도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게 여겼다고 해요. 체질을 하는 것이. 저도 처음에 누군가는 이제 태음인이라고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것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재마 선생의 제재전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영석 씨라고 그 연변에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또 소음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 자신도 아직은 일치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아직 그에 대한 담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개개인 그 의사들 판단에 지금 맡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 자리가 계속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론을 가지고 경험을 짜맞췄냐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한의학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오래 축적된 경험인데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까 경험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선생님 오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검증하는 방식 물론 그렇게는 안 되죠. 그건 어렵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론화를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그 경우마다 맞춰서 하겠습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오랜 축적된 경험이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론화가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철학에서도 가령 천리가 주자학 쪽 관련된 분 하신 분들은 천리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아까 김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이었나? 그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게 실체화된 개념이지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상상으로만 계속 논의를 할 뿐이지 존재의 분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마 의학 출발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저는 봐집니다. 천마리에 성명론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성명론을 내세우는데 성명을 이기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해각과 자업이라고 해요. 해각과 자업을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행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유기체적 인간관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초월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답변을 드리려다 못 드렸던 게 생각나서, 아까 생동적 의학 이론이라고 제가 임시로 한번 붙여봤어요.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른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아까 그거 빨리 듣기는 한 것 같은데. 근데, 왜 생동적이라고 붙여봤냐 하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양오행론으로 나온 것은 말하자면 그 서양이 마치 기계론적 이런 것처럼 기계적으로 상생상극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생동적이에요. 말하자면은 마음이 먼저 도덕적이어야만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만 몸과 마음도 건강하다는 몸도 건강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몸이 제기능을 하게 된다. 제기능을 못하니까 병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과 그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이나 풍안소수만이 아니라 마음의 편차이 결국 주된 논리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오늘 제 동양에서의 우리 장사부사에 굉장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생각하는데 서양에서의 의학과 동양에서의 의학이 그렇게 직접 다른 것인가 소통 가능성들은 없던가 하는 점을 좀 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서양 의학에서 어떤
또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혹시나 또 저것도 아니면은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서양 의학자들의 동양 의학판의 그 편차랄지 이제 좀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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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해주십시오. 경험적인 것은 상당히 유사한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서양에서는 사회가 발달했는데 동양에서는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본 논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 피가 정을 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이라는 생명의 시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발달하지 못합니다.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유발당한 겁니다. 서양은 사회의 주된 직업으로 심지어는 18세기까지도 많은 의사학자들이, 당직 의사들이 사회 최고의 직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념이 치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서로 소통 가능하다는 건 그 뜻이냐면 경험은 다 소통 가능한데 약재도 뭐 부합하는 것도 있죠. 근데 약재를 분리하는 것도 다르죠. 예를 들면 동양의 기미론 같은 건 김철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상학적이고 체험적이죠. 그렇지만은 서양의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그런 방법은 분석적이고 성분에서 원형을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 관념이 다르죠. 접근하는 방법이 경험을 일치해도 그걸 갖다가 정의할 때 필요한 관념 체계는 다르고 따라서 다른 의학체가 형성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과학적 시대잖아요. 근데 이 과학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과학주의가 팽배하면은 과학주의의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이상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그건 한의학이 살아남기가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한의학이 조선시대 전통적인 그런 방법을 유지한다면은 한의학은 과학주의 이 사회에 적응하기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어떤 분은 동양의학에서는 병리학이 성립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아까 여기 우리 정우진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아까 그 오전 세션을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답변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 거에서 사실 그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또 동양의학은 뭐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관점의 차이를 좀 이렇게 그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력과 또 어떤 연구자들의 어떤 노력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부족했었고 또 학문의 오리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보는 시각이 다르고 또 아니면 같은 뭐 경험이 입장에서 같은 경험이지만 그거에 대한 풀어가는 해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이렇게 통합한다든지 또 아니면 같은 길을 한 길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론적인 거야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아니 간단히 뭐 한의학이 디지즈와 일리스트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병리학과 진단학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디지즈와 일리즈를 구별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없는 게 왜냐면 우리 그 일리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질병이 원인 자체를 상당히 뭐 일반 뭐 이렇게 이 사실은 한의학에서 이 질병 원인을 삼인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래서 뭐 기후적인 그런 요소와 또 아니면 인체 내적인 어떤 실정의 요소로 이렇게 두 개를 봅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질병의 원인으로 이렇게 놓고 봤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민성이 질병까지도 다 포함해서 질병을 놓고 봤기 때문에 일리즈를 이게 부정한다고 하는다는 것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다. 따라서 병리학과 진단학이 구별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았다. 예, 김윤수. 질문하기 전에 한 말만 해야. 서양 의학사도 동양 의학사에 그런 배달이 없는데 서양 의학사는 좀 역기적인
사실이 맞죠. 또 황제의 어휘는 이빨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이빨을 다 뽑으면 건강해진다고 황제를 뽑으려가지고 황제가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너무 생각하다가 죽었는데 이혼이라는 게 검증이 안 되는 황제가 검증이 된 거예요. 이빨 뽑아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혼이 다 있는데 서양의학을 발달한 게 한 150년 전부터 이제 세균을 발견함으로써 발달한 거고 동양의학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발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저는 동양의학은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편견은 버리고 일단 89페이지에 송호진 교수님한테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구간에 둘째 주진영은 이에 비치지 않고 화를 분화와 상화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교 대단학에서 전기신의 신문 상황 구조가 분화, 심화, 미화, 화 구조로 되어있고 이것이 심화, 신세론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분화, 상화의 논의가 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 말을 보면은 마치 이 분화 상화의 이론이 분화 신화 민화의 상화의 구조 이론 다음에 생겨난 것처럼 오해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첫째 이것은 논문으로 이 상화에 대한 그 뒤에 전환되었다 한다에 대해서 주석이 좀 달아야 돼요. 네. 어디에 전환됐는가 주석이 달아 있어야 되고 또 이 이론상에 가보면 이 상화의 이론이 그 분화 상화의 이론 다음에 나오면 좀 오해하니까 이 분화의 상화이론이 먼저 나온 거고,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분화, 신화, 민화의 그 독일적인 상화이론이 나온 거고, 또 이 도교의 상화적인 이론은 청대에 아마 이후에 나온 건데, 그 분화 상화는 먼저 나온 거고, 그런 거는 훨씬 시대가 뒤진 거고, 또 이것은 도교에서만 상화론이 나왔지, 음악에서는 절대 상화론 주장한 건 없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의사와 도사의 차이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분명히 좀 주석으로 설정을 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대답하시기 전에 이제 쭉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네, 그, 그냥 제 그냥 단편적인 생각으로 동양학과 서양학이라는 큰 틀로 그냥 보면 동양학은 수신, 수양이라는 것들에 포커스가 있고 서양학은 개념학, 과학과 뭐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의학이나 동양학의 입장에서 보면 개념화 과학화가 안 되는 것이 단점이고 수양론이나 수신론이 들어가 있다는 건 장점인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동양학의 관점은 단점을 극복하려는 과정에 연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간다라면 단점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부각한 게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네. 한의학 이쪽 관련해서 일반적인 그런 생각인데요. 만일에 한의학에서 뭔가 이제 환자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게 되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치료할 때 일단 치료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이론 중에 어떤 때는 이제 음양 이론이 활용되고 여기 이야기처럼 어떤 때는 도교 이론이 활용되고 어떤 때는 이제 유교적인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이 활용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실제 환자가 왔을 때 치료한다 그러면 이제 약으로 뭔가 그런 내용의 치료가 있을 거고 심적인 침술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이때 치료를 할 때 그 이런 이론 부분이라고 하는 관념 체계의 내용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침으로 여기 찔렀더니 아팠는데 치료가 되더라고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 관계 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현대 서양 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중장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오는데 현대 의학이 하면 뭐 세포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한 거고 그래도 개인적인 느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세포설이나 이런 게 나오기 이전에는 동양 의학이 더 발달됐을지도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실제 치료를 할 때 지금 직면하는 문제의 내용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 내용이 이렇게 환자가 있어갖고 치료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쩌면 심지어 비슷한 병일지 모르는데 그런 걸 설명할 때 사상하고 설명한다고 하고 어떤 건 비슷할 때 그런 걸 오행으로 설명한다고 하고 어떤 건 복용 설명한다고 하고 같은 그걸로 어차피 뭐 팀으로 뛰어가지고 해서 낳는 그런 효과가 난다든가 그냥 이걸로 저걸로 설명하는 예. 예. 저도 예전에 TTS 우리 어머니가 막. 마이라는 드라마에 사암도인이라고
사람한테 힘들 대가죠. 이제 사람 침법이 있고 유기와 관련된 뭐 변력 보답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이렇게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송원생님 이 많은 질문에 대한자 그러세요? 예,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예, 우리 김수 회장님 지적 뭐 당황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좀 이야기 드리고 오해 소식 있는 것은 붙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경에서 문화상하는 요원이 있긴 하지만 발전시킨 것은 그 도교학자들의 이에 의해서고 또 이것이 유학자들에 의해서 그 어떤 신전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그 구조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약수라든가 정제도 같은 분은 그 심포막을 상하로 그 심을 문화로 운전을 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구도로 사용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성정이라는 경강 부여지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막 문화라고 하는 것 정의 부분을 그 신통성경으로 정의 부분에 해석하는 것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주진영의 인심도심을 가지고 설명하는 구조가 그 성경보다 설명하는 구조가 더 낫지 않을까, 특별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최대우 교수님 의견이 아무래도 중요성이 나와 있었겠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잠깐만, 제가. 예, 예, 예. 제가 궁금해서, 최대우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려고, 백판 쪽에 보면, 이야기 같은 질문 드립니다만은 3초를 4초로 재구성하고 대표 쪽에 그 사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장기 사장인체를 가르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3초는 하나의 육구의 하나를 가르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3초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구조와 유사점은 없는지 그 이전에 그 상하의 위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과 이제만의 그 4초에 대한 유사점이 있는지 뭐 그런 다른 것입니다. 예, 그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어서 3초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만은 다른 데서 뭐 있어서 인용했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자기의 그 논리를 그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만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학자들 같은 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네. 많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총대를 외운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그 여러 가지 질문을 제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화상화로는 사실은 이게 그 제가 그 전에 이거 경선생님 보고서 발표를 주단계 상황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학교에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경리학적으로는, 이, 수단계, 이, 저기, 그, 이, 분화상화론이 사실 역사가 깊습니다. 내경세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것은 근원사대기라고, 이게, 특히 단계에 의해서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이게, 명대나 또 이제 청대 때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화의 개념에 대한 어떤 변천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뭐, 내경시대 때의 화의 개념은 사실 분화중심으로 화가 이제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송대나 이렇게 뭐 금원사대에 와가지고 화의 말 그대로 분화상화라는 것은 임금과 신화잖아요. 그래서 뭐 이 분화의 명 상화 이위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작용이나 기능을 하는 것은 상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뭐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 분화는 상화의 개념은 중용의 그 뭐 희노애락진이 발리지 중요한 발견되고 미지 화염의 그 글을 끌어다가 이신도심서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상화를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후대화되고 뭐 경학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한의학에서 상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이죠? 아까 서양하고 동양의 어떤 그것은 사실 저는 이제 한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였었는데 전부 다 한의과대학을 들어가가지고 너무 골머리가 아파가지고
아, 제가 뭐 좀 한의학을 좀 어떤 그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명 좀 해보고 싶어서 철학도 전공해보고 그랬는데 꼭 들어갔다고 붙여왔구나. 제가 좀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뭐 가진 게 별로 없어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데 사실 서양하고 동양의 차이가 사실은 저는 비유를 북악하고 양악의 비유라고 할까요? 조금. 그러면은 느낌으로나 심성으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접하는 거하고 또 서양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수치나 뭐 양이나 어떤 성분으로 접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래서 그 접합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시간이 더 흐르고 좀 많은 연구자들이 어떤 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더 하고 싶은 질문은 이제 앞으로 김용욱 교수님의 밥상 앞에 앉으시면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 봄에 대름 철학회에서는 진화론은 결정론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고전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이제 윌슨과 도킨스가 자각하고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싸가지 없는 셀피시한 사회가 자꾸 되어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킨스 자신도 다른 관점이 저 유전자에 있었는데 왜 자꾸 셀피시로 찍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오해시켜라는 입장도 있고 또 생물학계에서 도킨스는 이제 책이나 쓰는 애지면서 생물학자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윌슨입니다. 윌슨보다 더한 윌슨.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후성 유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최재선 선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윌슨보다 더 윌슨 선생을 요즘 최근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노인네가 망이 들었나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게 결정론이 결국 우리 사회를 자꾸 이렇게 옥죄하고 있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인용된 거가 있지만 윌슨 반대편에는 윌슨이 뭐 뒤집어 쓰기도 했습니다. 뭐 물통 던지고 막 그 학계에서도 그 반대편에 있는 뭐 굴드라든가 루언트라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그 책들이 다 번역되어 있는데도 우리나라 큰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역시 힘센 자는 옳다라는 이론이 자꾸 생물학계에 퍼지고 그다음 우리 모든 사회 속에서 인정되는 것이 저는 늘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아까 최대호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모듈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강신 선생님이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섭이라는 말을 아주 폭력적인 이 대통령 통자로 써가지고 문제다. 차라리 통할 통자 이렇게 흐를 통자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가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잡아먹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통섭이라는 뭐냐 역사와 경험으로 축적된 모듈들의 상호작용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었습니까? 스카이 콩콩 딱딱한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널뛰기처럼 네가 뛰는 거에 따라서 나도 뛰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덤블링처럼 이쪽에서 누르면 저쪽에서 빠지고 자기 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요. 그 정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지가 정말 그 동서의학에 모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두라. 알겠습니다.